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모든 걸 잃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나랑 반대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린 아무것도 없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네가 있잖아. 나도 있고. 난 누군가 나타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특히 어둠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그래. 근데 넌 안 그랬어. 넌 단 한 번도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 끝없이 네가 유일했어. 총을 쏴서라도 잡아. 그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야. 지옥에도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날 못 견뎌할까? 사람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괜히 안 사. 원래 혼자였는데 이제 진짜 아무도 없어. 너도 그랬어. 도망가지 마.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마라. 지금까지 아무도 없이 완벽하게 혼자야. 왜 안 잡는데? 너는 왜 안 도망갔대? 도망가면 너한테 다시는 안 잡힐까 봐. 그냥 뒀으면 전철에 치여 죽었을 텐데. 그만해. 지호야! 그러지 마. 굳이 와서 구해줬습니다. 매번 도망만 치던 놈인데 누굴 구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나랑 같이 가. 어디로? 어디든. 나랑 같이. 같이 살자. 나 그냥 여기서 살까? 그냥 살면 사라질까? 왜 그렇게 쉬운 선택만 하려고 그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너한테 갈게. 무슨 일이야? 살아서 너 찾아갈게. 혹시 내가 널 기억 못해도 그래도 찾아갈게. 내가 네가 위험해지는 게 싫어서 그래. 너라면 죽였다는 누명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 네가 죽는 거야. 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평생 가족 만들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 강한 척했구나. 무서워서 그랬어.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처럼 괴물이면 어떻게 하지? 나처럼 세상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 괴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절대 괴물이 아닌 거야. 나처럼 살게 안 만들 거야. 내가 살리고 싶은 말 들어. 세상을 다 부셔서 새로 만드는 일이 있어도 나처럼 살게 안 만들어. 그럴 일 없어.